드디어 제가 꿈꾸던 전원에서 바베큐를 합니다. 누구랑? 우리 아들이랑. 아빠!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아들은 고기 옆에서 책을 읽고 아빠는 고기를 굽고 엄마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밑에는 고구마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들리세요? 고기 익는 소리. 우리 아들이 삼겹살을 좋아해요. 해달라고 해서 원래는 엄마가 뭐 고기를 구워서 잘 못 먹게요. 삶아서만 먹게 하지 몸에 안 좋다고. 네, 오늘은 특별히 밖에서 바베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숯불에다 직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맛있죠. 엄청 맛있습니다. 저번에 집들이할 때도 먹었듯이 이번엔 버블집 삼겹살을 아빠도 취미로네요. 한번 뒤집어 볼까나. 어우, 화력이 좋은데요? 현태, 엄마한테 고구마 몇 개 더 달라 그래. 고구마. 셀 아니야, 이거. 샤오더. 드디어 뒤집었습니다. 어우, 노릇노릇하게 달궈지네요. 이야. 드디어 다 구워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고요. 맛있어? 응. 응. 근데 화초에도 좋은 거 같아.